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아주 작은 말을 그려보면서 구독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책상에 저기 계절 그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저의 채널 이름이 계절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다시 끄집어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질문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림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술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끈기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영상처럼 저도 작년에 이렇게 올려놓고 채널명도 바꾸고 영상도 싹다 내리고 잠깐 중단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 말짱 도루묵기니까 구독자와 조회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깡자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주변은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우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를 할수 있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또 그림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림이 필요하죠. 끊기지 않고 그려서 올릴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재는 자기가 제일 관심 있고 뭐 좋아하는 걸 하면 질리지 않고 그릴 수가 있겠죠. 저야 워낙 관심사가 뒤죽박죽이라 그림을 그리다가 질리면 딴 데로 갔다가 또 관두기도 하고 좀 이래요. 그래서 저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꾸준하게, 그리고 하나의 기법을 꾸준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저는 그림 유튜버이긴 하지만 재료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편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미술 재료는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재료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또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온 것도 있어서 재료 같은 거는 그냥 자기의 취향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보다 어려운 게참 그림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림 유튜브 할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는 다른 구독자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저마다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싶은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촬영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건이 영상처럼 책상에 수직으로 캠코더를 설치하고 그림의 전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꼭 필요한 건 조명이 있어야겠죠. 지금 이 화면에는 조명이 없어서 제가 후 보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나중에 LED 조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캠코더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갖고 있는 장비였기 때문에 따로 제가 구매하진 않았고, 또그 캠코더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또 못해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연속 촬영이 힘들어서 중간에 끊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보다는 캠코더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잠깐잠깐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는다면 핸드폰이 훨씬 편합니다. 저도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편집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컴퓨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옮기고 그 위에 녹음을 올릴 수도 있고 음악을 올릴 수도 있죠. 물론 이것도 핸드폰으로 가능하긴 한데 그건 아주 간단한 작업만 가능하고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그림 그리는 과정을 전체를 다 찍어놓은 영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나요.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하드가 꽉꽉 차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아마도 외장 하드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가 꼭 필수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유튜브 할때 필요한 장비, 방법 이런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마 다른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그림 유튜버 하면서 알아가는 어떤 팁이나 좋은 정보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리고 있는 건 미니어처 말인데요. 이말 이야기를 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사람의 폭력성과 그리고 동물들, 또 진화론 뭐 이런 건데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조회수 한번 끌어보려고 아주 귀여운 걸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이 미니어처 말인데, 그리고 나서 이 미니어처 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참
끔찍한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말을 보면 발가락이 하나죠. 말굽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의 조상을 보면 발가락은 여러 개였대요. 크기도 개만큼 좀 작았고요. 점점 발가락이 퇴화하면서 에코우스라는 종이 된 거래요. 그래서 크기도 더 커지고 더 빨라져서 오늘날의 말의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최초 조상은 5천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에코우스를 길들인 시점은 3, 4천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니어처 말을 개발한 건 겨우 1600년대였대요. 그 엄청난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무시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렇게 말을 귀엽게 억지로 육종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애완용 강아지와 고양이처럼 이 말도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게 돼요. 유전적으로 결함이 많은 거죠. 또이 동물들이 인간의 물질적 욕심에 의해 그 산업에 그냥 이용당하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귀여워서 그렸지만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